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 지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지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 아닌가? 아동도란 아리랑 동산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의 길을 설립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인인의 역사입니다.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하느니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지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느니라. 판밖이란 지금의 증산 상제님 그 종파가 아닌 전혀 다른 판 밖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증산 상제님 종파가 아닌 사람이 진인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봉사 누름 잔치, 봉사 누름이 나온다. 봉사 누름, 봉사 잔치.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봉사잔치란 말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누가 가르쳐 주나? 제가 알아야 한다니까.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끝판에 무슨 성씨가 있는 줄 모른단 말이다. 상씨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시렁코 있다가 상씨름이 나온다고 야단들 칠 때, 그때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와서 어유 상씨름 구경하러 가자. 끝내기 여기 있다. 누런장딱 두회 운다. 상씨름꾼 들어오라. 병력같이 고래장 치니 어느 누가 당적할까? 허허허 참봉 이러고 솥단놈은 거기에 있던간만 밤새도록 허춘만 추었구나. 육각수리 눕히 뜨니 상실미 끝났구나 하시니라. 육각수리 눕히 뜨니 상실미 끝났구나. 육각수리는 바로 이 육각도형 무원의 신부를 들고 나오는 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육각도형이 근본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육각도형의 뜻은 삼각형이 두개 겹쳐진 것인데 이것이 격암남사고에서 궁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가 두개 겹쳐진 것이 바로 궁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며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은 무한히 계속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 우주 삼라만성의 그 이치를 가지고 오신, 가르치는 진인의 역사에 따라 임하여야 합니다. 토운 구진 등사, 땅을 옮기는 굵기로 굵기로 베푸는 진씨가 오르는 뱀이다. 격암유록 가사총론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방으로 첫째의 육각조는 어두운 임금 장군에게 심우한 심심으로 가는 신이다. 이제 북방으로 예, 남북의
예, 통일을 이루는 북방으로 임하는 예, 첫째의 육각수, 육각도용을 이제 들고 나오는 나와 어두운 임금들에게, 임금 장수들에게 예, 가르치는 심오한 심심으로 가는 신이다. 예, 남력으로 두 만의 붉은 임금, 장군, 붉은 참새 가는 신이다. 이렇게 이 도형을 들고 예, 북방으로, 남방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동서남북으로다가 이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 예,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된 진리를 이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동방의 갑옷의 새, 38선의 목자, 푸른 임금 장군, 푸른 용으로 가는 신이다. 예, 동방의 갑옷은, 예, 갑옷의 새, 이것이 육각별에 안에 새 글자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 동방 갑옷의 새는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도용에 안에 만자가 들어있는 새 글자가 들어있는 이 바로 무한의 심보를 일컫는 것입니다. 38선의 목자, 푸른 임금, 장군, 푸른 용으로 가는 신이다. 이렇게 이 도용을 가지고 이제 38선에서 인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별, 매운 숨쉼의 만의 금의 신임금, 장군, 신범으로 가는 신이다. 바로 이 도형을 가지고 온 분은 바로 서방의 서신 라엘이죠. 서신 라엘이 이 도형을, 우주의 심볼 도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 라엘을 나타내는 글귀입니다. 중앙 무기 50토, 황제 장군 구진 등사, 중앙에 창의 몸, 밭의 십승의 땅, 누런 황인종, 임금 장군으로 글귀의 진가가 오른다 뱀으로 이 글귀는 예, 이제 중간에 38선 남북의 38선 중간으로다가 예, 들어서 아리랑 동산으로다가 든다는 것입니다. 창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각형 도형이 창끝이죠. 그래서 예, 창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0토는 예, 50토는 이 예, 10승의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승의 밭 50토, 예, 15진주가 들어갈 자리, 바로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황인종으로다가 예, 임금 장군으로 예, 글귀를 이렇게 푸르는 진가가 예, 오르는 뱀이다 이런 뜻입니다. 글귀로 풀어서 이제 진가가 오르는 뱀이다. 이유 예, 오르는 뱀이라는 뜻은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에 이렇게 세상에 수레바퀴가 있는데 여기 뱀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자가 개 임금을 데리고 굴레의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이제 용이 뱀이 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르는 뱀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글귀 진가가 오르는 뱀이다. 이 수레바퀴에 올라 닭은 서신 라엘을 뜻하는 거고 프랑스가 국주가 닭입니다. 그래서 닭은 프랑스의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공작은 동방의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뱀으로 올라 수레바퀴에 올라 공작 신선으로다가 수레바퀴 굴레의 핸들을 잡아서 운행을 하는 역사입니다. 이 진가가 오르는 뱀인데, 그 이름은 이 반야용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반야용선은 이렇게 진가가 이름은 진가고 이름은 용선인 사람이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닌 지혜로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선은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가의 이름은 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 진가는 일로왕보살 소방교주 미타열에 끄는 길 인곤보살은 소방교주 미타열에로 소방교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부처로 와서 재림을 하셔서 이제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발성명상으로다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발성명상을 함으로 해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은 모든 질병을 면역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름술이 발성명상을 가르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이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춘 부지입니다. 이 하늘에서 감춰놓은 부지를 찾아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 그림이나 구론에는 이때에 쓸수 있게 감춰놓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예언된 인자임을 증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인이 나와 포기할 때는 진인이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기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니라. 내 일은 판밖에서 성공해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손일이라. 중앙은 아동도 아닌가. 아리랑 동산의 길이 아닌가. 판밖에서 성공해 들어와야 하느니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 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 밖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진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진인은 바로 진과 성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실음 공사를 맡은 진인을 밝혀드리니 이를 보시고
이제 열일을 뒤로하고 쫓아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